세 줄기 시내가 모여 하나의 강물로 흐르는 섬진강 상류. 산이 견문을 짓고 돌로 널따른 대를 이룬 높은 절벽. 그 절벽 위에 구루종이 자리에 있다. 일편단심 구국의 붉은 마음을 단구대라 이름 짓고 대 위, 너른 바위 위에 정자를 올렸다. 병자호란 때 의병으로 참전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구루회. 60이 넘은 아홉 노인의 이름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. 단구대 위에 정자에 오르면 커다란 돌문이 한눈에 들어온다. 이 돌문에 어린아이 키만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. 삼계성문이다. 1656년 정자를 세운 후 고운 최치원을 숭모하는 마음을 돌문에 새겼다. 이 돌문의 글씨는 최치원의 필적인 쌍계성문 글씨를 모각한 것으로 높은 학문과 더불어 지조 있는 삶을 살았던 최치원의 정신을 담고자 했다. 정자의 주련에 그 뜻이 잘 담겨 있다. 만년의 자연을 벗삼아 회원들 서로 간에 다졌던 우정. 그 아름다운 모습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수백 년 세대를 넘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다. 매년 음력 4월 9일 날 모임을 가진 뒤 벌써 359년 전부터 이제까지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. 구로회를 설립한 선조의 뜻을 이어 오랜 세월 함께해온 후손들의 아름다운 동행. 대를 이어 계속되는 이들의 만남이 각박한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다. 구로정 넘어 오수 들녘이 따뜻한 가을 햇살에 안겨 있다.